이준석 리딩을 제가 한다고 그러고 잊어버렸어요. 보니까 또 뭐, 없애버리려고 이제 국짐에서 계속 노력을 하나 봐요. 결과가 이미 제가 이걸 읽을 쯤에는 아직은 안 나왔어요. 제가 뉴스를 봐도 안 나온 걸 보니까 아직은 안 나왔는데, 제가 이거를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한참 걸리기 때문에 읽는 시간부터 편집하고 올리고 이러는데 몇 시간 걸리거든요. 한번 볼게요. 최대한 빨리 올릴 수 있으면 올려드릴게요. 그야말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준석은 아마도 이게 패가 갈리게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제가 볼때 서로 간에 팽팽하게 어느 누가 양보를 하지 않는 상황이 지금 점성학적으로도 그렇게 돼요. 국힘과 민주당, 이준석과 윤 씨, 또 보수와 진보.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수 없어요. 우리나라의 보수라고 착각하는 친일파들만 있다고 제가 3년 전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라를 일본에 갖다 바치려고 하는 윤씨 일가만 남았을 뿐이에요. 독도에다가 자위대를 군대라 그러면서 들여왔어요. 거기서 훈련을 한다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빨을 갈았어요. 그런 자들에 대해서. 그런데 완전히, 이제는 빨리 쫓아내야 돼요. 나라를 일본에 갖다가 지금 바치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빨리 바치고 망해 먹기 전에 빨리 없애야 돼요. 거기다가 내각제 한다는 이 떨거지들도 다 친일파들이에요.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어떤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이런 자들을 데리고 간다는 것은. 그리고 이준석도 그런 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준석은 아마 내각제 쪽으로 가는 쪽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유승민하고 한 패기 때문에 지금 보면 내각제를 추진하는 것들은 70대, 75세, 60대 후반, 이런 김한길, 낙지, 문희상, 박병석, 이상민, 김진표, 이광재, 주진우, 양정철, 보수 진보가 따로 없어요. 다 그냥 같은 범죄자 무리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몰랐어요. 여태까지 저도 몰랐어요. 민주당은 다 진보인지 알았어요, 저는. 첫째는 관심을 안 두고 있었고,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정확하게 보기 시작했죠. 저는 금방 캐치업을 해요. 뭔가 이상하다 싶은 걸 금방 알아요, 저는. 그런데 또 다시 이준석의 운명이 또 뒤집어지는. 그러니까 제가 볼때 이준석을 제명해야 된다라고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저 여자는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이준석은
빨리 자리를 잡고 이 국짐에 들어와서 국짐을 자기 가족처럼 다시 이끌어가고 싶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여자가 누군지 모르겠네. 이 여자는 Queen of Swords예요. Queen of Swords예요. 이 여자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국짐 쪽에 누군가겠죠? 국짐 쪽에 어느 여자인데 이 여자가 조금 뒤에서 도와줄 수가 있어요. 약간 이 여자 때문에 도움을 좀 얻게 된다든지 이 여자 때문에 조금 상황이 조금 나아질 수 있지만 이 이준석은 포기 절대 안 해요. 포기 절대 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린다라고 생각이 돼요. 매달린다는 거는 또 싸운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이 제가 선거 유세할 때 그런 얘기 했었어요. 이자가 가는 곳은, 그러니까 돼지 가는 곳은 불협화음과 분란과 싸움과 이런 것들만 있다 그랬어요. 다 망가뜨린다 그랬어요. 손대는 것마다. 지금 대한민국을 다 망가뜨렸어요. 벌써 5개월밖에 안 됐는데 대한민국 반은 작살을 냈어요. 작살 냈어요. 이런 자를 어떻게 일본에 스파이라고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일본을 위해서 충성을 바치는 자예요. 대한민국을 개박살 내는 거 보면은 답이 나오는 거죠. 나라를 잘 살게 하겠다 생각 눈꽃만큼도 없어요. 관심 없어요. 그 자한테는. 술 처먹고 밥 처먹고 그리고 지 예팻네하고 장모 주머니 채워주고 일본한테 충성 바치고 그거밖에 없어요. 바이든이 괜찮다 그랬는데 니네가 뭐냐 욕해서 사과를 거짓말로 막 버티다가 미국에서 괜찮다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에서 괜찮다는데 니네가 왜 그래 이 지랄하고 자빠졌어요. 정신병자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보니까 정신병자 맞아요. 정신병자고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팻네도 그렇고 표절도 표절이 아니라 다 위조죠. 이준석은 그거를 믿고 막 공격할 거예요. 이제 왜냐 국짐이 4분의 1 다 갈라졌어요.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 자는 원래가 그런 자예요. 가는 곳마다 그럴 이유가 있죠. 잘할 때 지 애비한테 고무옷으로 대학교 때도 두들겨 맞았대요. 그 애비도 이상한 자고 이것도 이상한 놈인 거예요. 그건 무슨 소리냐? 그 부모 아버지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분노가 있을 거고 레이지가 있는 거예요. 이건 앵거가 아니에요. 레이지예요. 레이지가 있고 항상 변명과 핑계와 잘못한 것에 대한 인정을 하면 더 두들겨 맞는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들로 화살을 막 돌려요. 관심을 자기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케이오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희생양이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2번을 찍은 빙충이들 때문에. 이런 자들을 저는 정확하게 알았고 또 정확하게 본 사람들도 몇 명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준석이 다른 사람들의 편도 생겨요. 편도 생기는데 그 반면에 이준석을 죽여놓겠다고 하는 패가 또 갈라져요. 준석이 편과 국짐 윤 씨를 빨아주는 똥파리들하고 딱 갈려버려요. 그리고 이준석은 나는 죽어도 포기 못해. 끝까지 가려고 또 다른 방법을 해서라도 나는 간다. 그런데 쫓겨나요. 이거는 쫓겨나는 걸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아마 제명을 시키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런데 절대로 포기 안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복수의 칼날을 달고 오겠죠. 또다시. 와신 상담하면서. 한번 더 볼게요. 이번 질문은 이준석의 앞날은 어떻게 되나요?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해.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준석은 아마 창당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당을 떠나요. 이겨도 떠나고 져도 떠나요. 제가 볼 때는 당을 떠나게 될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정말, 둘다 국짐도 죽이려고 덤벼드는 돼지나, 끝까지 한번 해보자고 덤비는 준석이나 똑같은 거지만 나는 이준석도 좋다고 생각 안 해요. 왜? 이 돼지가 그런 자라는 거를 그렇게 몰랐을까요? 문재인이 그렇게 이 자가 이런 불안당, 양아치, 이런 쓰레기라는 거 몰랐을까요? 글쎄. 얘기해보면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얘기해보면 그 사람의 그 인성이라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같이 멀리서 얘기도 한번 안 해보고 방송에서 나오는 사진이나 찍어서 나오는 거 한번 보고 제가 만약에 국감하는 거, 윤돼지가 국감하는 것만 한번 봤어도 알았을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안 봤어요, 저는. 관심을 안 뒀기 때문에. 그랬으면 제가 그때 정확하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국짐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준석을 죽이겠다고. 이준석은 국민들에게 저런 개쓰레기를 팔은 죄의 대가를 이제 치르는 거예요, 결국은. 이참에 이런 기회에 굉장히 많은 더러운 자들이 청소가 되는 거예요. 나가 떨어지는 거는 돼지 자신이겠죠. 그리고 전문 사기범 김명신하고 지 어미하고 다 죽을 거예요. 기다리세요. 굉장히 시끄러워져요. 국짐하고 이준석이의 싸움이 어마어마해요. 끝까지 물군도 뜯고 막 이렇게 돼요. 서로가 팽팽하게 단일한한 자리에 양보도 없이 지금 이런 상황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준석을 꼼짝을 못하게 묶어 놓으려고 하는 어떻게 해서든지 얘를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은 면으로는 이긴단 말이에요. 작은 거, 어떤 작은 승리도 있어요. 작은 거 하나는 이겨요. 얻고 이기고, 자기 편도 생겨요. 자기 편도 생기고 그러는데, 이거는 제가 볼때 창당을 하는 게 아닌가, 아무리 봐도. 만약에 이기든 지든 이 사람은 나가요, 당을. 당을 나가고 아마 다른 걸 하게 되는 게 아닐까. 국짐을 떠나겠죠.
떠나던 버리던 하여간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 국짐 다 쓰러져가는 국짐을 살려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사실이에요. 그때 죽여놨어야 돼요. 그때 국짐이 없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에 썩어 있는 내각제를 추진하는 더러운 마피아 조직단이 글로 들어갔죠. 돼지 하나를 데리고 사기꾼 매춘부 하나를 데리고 글로 들어간 거예요. 검찰에 반드시 큰 개혁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이 나라 앞으로.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